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꽃비유경 110회차 서기모입니다. 오늘은 벚구경 진구품의 15장에서부터 19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옛날에는 젊은 스님이 허겁지겁 백장 선사를 찾아와 물어요. 스님, 저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자 백장 스님, 아, 이놈아. 너는 지금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그러자 젊은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다시 질문을 해요. 스님, 만약에 부처를 찾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 이놈아, 소를 탔으면 제갈 길을 가야지 어찌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러자 젊은 스님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생각하더니 다시 질문을 하지요. 스님, 그러면 그 부처를 어떻게 간직해야 합니까? 그러자 백장 스님이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동이 해야 할 일이 아니더냐.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젊은 스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백장 스님의 큰 절을 하지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내 소가 백장밭에 들어간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법당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 모습을 보고 백장 스님은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셨는데, 자,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또 복을 받는다고 허공을 두드리고 메아리를 쫓는 것은 각자 자신들의 정신만을 괴롭힌 일이니 끝내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라고 전등록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요, 법궁영 진구품에서 착구위진 종용진누라 불연불행이요 정의리운이라 그랬어요. 때에 집착하면 티끌이 되고, 때라고 하는 것은 번뇌죠. 티끌에 물들면 번뇌가 되지만 거기에 물들거나 행하지 않으면 깨끗해져서 어리석음을 여기게 되니라 그랬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집착이고요. 견피 차질 상내 자성이요. 행루자기 루진무구라. 보이는 것들에 자신이 침략당한 줄 알아서 항상 안으로 자신을 성찰하다가도 번뇌를 따라 스스로를 속이나니 그 번뇌를 더하면 때도 함께 없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육근이 육경에 끄달려서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화막 열어 음이요, 점막 지러 노라, 막막 밀어 지요, 애료사 호하라. 음욕보다 뜨거운 불이었고, 빠르기는 성냄보다 더한 것 없나니, 어리석음보다 더 빽빽한 그물이었고, 애욕의 흐름은 강물보다 더 빠르나니, 중생들은 늘 탐진치의 욕망에 빠진다는 이야기고요. 허공무철적 사문무예이라 증인진 악악이요 유불 정무예라. 허공에는 어떤 자취가 없고 또 사문에겐 아무런 잡념이 없네. 사람들 모두 악을 좋아하지만 오직 부처님만 깨달은 자만 청정하여 때가 없나니. 깨달은 자는 허공과 같은 본성을 찾아서 오직 청정하다는 이야기고요. 허공 무철적 삼은 무예이라 세간 계무상 불마소유라. 허공에는 어떤 자취가 없고 또 삼문에겐 아무런 잡념이 없네.
세상은 모두 덧없는 것이니 부처님께도 내 것이란 없는 것일세. 자, 재행무상이요. 제법 무하다는 이야기죠. 나도 내 것도 없는 이런 이치를 깨달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불자님들 허공과 같은 자신의 마음 찾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SI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110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